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배현진 씨 관련한 얘기입니다. 참다 참다 폭발한 김정숙 여사님이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죠.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명예를 계속 짓밟고 언론에 대고 조롱을 하면 그게 또 언론이 계속해서 받아쓰고 포털에 내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프레임으로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이게 윤건영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배현진 의원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또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에 애가 닳냐?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걸 언론은 왜또 있는 그대로 받아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게 배현진 의원의 주장인데요. 문재인 회고록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싸잡아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더 대꾸하기도 민망하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저 배현진 의원의 꼬라지를 보면 대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망하고 논란만 알아서 더 키워주고 이걸 언론이 받아 써주니 문제가 심각하단 얘기고요. 초청장 없다고 처음에 난리 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 초청장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또 기내식비 타령을 합니다. 밥값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거 여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야말로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특히 야구, 시구에 갔다가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많은 비판을 불러온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관중석 3분의 2가 기아팬이다. 이렇게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키운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망신까지 제대로 당한 상황에 헛소리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김정숙 여사의 밥값을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코믹이란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코믹인지는 바로 배현진 의원의 발언으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그것도 본인 SNS에 밥값이라고 얘기를 떡하니 해놨는데 이제 와서 자긴 그런 말한적 없다고요? 그게 코믹이라고요? 지금 누가 코믹입니까? 배현진 의원의 행보, 그리고 이후에 택도 없는 언플 쏟아내는 거. 그 자체가 코믹입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심지어 이게 JTBC 기사 댓글에 달린 반응들입니다.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추천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대로라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배현진 의원 본인이 밥값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방비 예산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 몇백억까지 갖다 썼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다는 거냐? 여사 타령하는데 그 영부인이란 그 잣대, 그거 김건희 씨한테 갖다 대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역질 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본인이 했던 얘기도 본인이 스스로 반박해버리고 오히려 그저 김정숙 여사나 민주당을 조롱하는데 이걸 또 언론이 받아 써주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러니 인성도 최악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배현진 의원의 바람대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김건희 씨와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심판대에 올랐다. 아니, 언론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써버리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하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죠. 이걸 두고 어떻게 나란히 심판대에 올랐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물타기가 가능하고 이런 문제들이 영원히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렇게 전례 없는 동시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러면서 법세련 이종배 씨,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중앙지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겁니다. 검찰이 이걸 두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죠. 애초에 김건희 씨 문제를 여기까지 질질 끌지 않았더라면 저런 택도 없는 언플 자체도 안 먹혔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건희 청문회를 열겠다. 한마디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 사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이젠 건의권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15명 전원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한다고요. 이런 와중에 국힘 박정훈 씨 이번에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또 저런 식으로 언플 때리고 나섰는데요. 위증교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나팔수냐 이렇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당 대표를 무슨 사법 리스크네 뭐냐면서 사방에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어떻게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는 거고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말 같지도 않은 언플을 하면서 위증교산에 뭐네 이런 식으로 또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이걸로 이어가려는 빌드업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박정은 의원을 향해서 저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냐 이거 검찰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데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미 신뢰를 바닥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거짓으로 만든 모래성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해 나섰는데요. 주가 조작 전과자의 거짓 증언을 어떻게 건실한 중견기업인으로 포장해주는지 그래서 신진우 판사에 대한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는 거고요. 저런 택도 없는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란 겁니다. 아니 김성태의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국정원의 보고서를 무시합니까? 아무튼 저런 식으로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단독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짜여진 판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써준 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도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이런 사람들의 말은 신뢰하고 오히려 국정원 문건은 무시하고 심지어 안부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온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선 담당 검사가 회유하기 위해서 술판을 벌이고 이후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무슨 똥검사에 아휴 나라 꼴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까? 아무튼 핵심적인 본질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란 거고요.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국힘과 그리고 검찰, 언론 마찬가지로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것도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식당 기사하고 밤에는 대리 기사까지 하고 비명이 곳곳에서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사법 리스크냐 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언론 그래놓고는 또 뭐라 그럽니까? 바로 뒤돌아서서 민주당도 똑같다 흔한 양비론을 펼칩니다. 보시다시피 사법 리스크 재점하다 이런 식으로 당무가 비상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인의 책임입니까?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국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투명한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무려 3개의 재판,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번에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개 재판을 치러야 됩니다.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러니 재판에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라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이게 할 짓이냐 이겁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굉장한 흑역사로 기록이 될 거고요.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두고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손석희 사장도 오래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랩독을 넘어서 이제 나의 가드독, 경비견 역할을 하려는 상황 이걸 두고 언론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쩌다가 이런 비판을 받게 됐는가 열심히 취재하고 발로 뛰는 기자들까지 왜 싸잡혀서 욕먹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본인들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다 이런 얘기 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언론도 당연히 민심은 더더욱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검장 시절에 특활비, 업추비 불법 유용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응에 나섰고요. 그리고 어제 유시민 작가님이 벌금 500만원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씨의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심지어 민사로는 5억 원의 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들의 잣대대로라면 앞서 보신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혹은 국힘의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재판까지 치르고 이번에 민사 400만원을 낸 입장에서 동일잣대, 동일책임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법이 누군가한테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해주면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아주 촘촘하게, 아주 깐깐하게 적용하게 되는지 이거를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건 택도 없는 소리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AI 시대 타령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한동훈 씨가 당권 도전 임박했다는 소식은 다 전해졌습니다. 20에서 25일 사이에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이라 하는데요. 캠프까지 꾸렸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 보여주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2조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렇게 공중부양이나 하고 까치발 들고 다니고 셀카나 찍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그것도 총선 시기에 한동훈 씨의 모습인데 기대가 될 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친윤 이철규 씨는 갑자기 뚜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도가 담긴 워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뚜껑 열심히 열길 바라고요.
결국엔 당권을 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매우 흥미롭게 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홍준표, 윤상현 이들도 한동훈 씨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힘 내부의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까불던 배현진 의원 법적 대응까지 나서게 됐고 그리고 밥값 얘기한 적 없다 대놓고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요. 어대한 뚜껑?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민주당원들이 한동훈 씨 나오면 땡큐란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